자, 오늘 유리수의 뜻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유리수 얘는 분모 분자로 나타난다. 분모 분자. 분자 있고 밑에 분모가 받치고 있다고. 이게 유리수의 꼴인데, 근데 임마가 이 유리수가 한때는 이 그 수체계에서 지배자가 되거든. 처음에 보면 유리수가 있고 그 안에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고 정수 안에 양의 정수, 양의 정수라는 어떤 그 무림의 세계에서 이게 자연수에 해당되는 놈이야. 그 다음 영이 있고 아주 평화주의자지. 그 다음에 음에 정수, 음침한 놈인데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칼을 들고 있다 얘들은. 음의 정수들은. 그 다음에 이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요거 요게 이제 이 박쥐 같은 놈인데 요게 박쥐 같은 놈이야. 이게 보면 분모 분자를 다 가지고 있어. 서로 이렇게 막 끼약끼약끼약끼약 분수를 하더라도 남는 놈들이거든 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자연수가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이 큰 게 정수고 그 다음에 유리수다고. 그 여기에 보면 뭐 2분의 1, 4분의 3 마이너스 붙을 수도 있고 뭐 0. 마이너스 0.17 뭐 얘들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좀 용어를 조심해야 되는 게 양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양의 정수가 아니라 양의 유리수를 뜻한다. 양의 유리수. 요걸 기억해라. 뭐 그렇게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내고 이런 거는 없어. 그 다음 기호에 대한 거. 얘들이 아주 이니셜들이 있다. 얘들의 마들이. 어차피 유리수 세상에서 얘들 이니셜을 부시러 온 게 있는데 뭐냐면 자연수는 N이다. 내추럴 남바. 발음 더럽지? N이 자연수다. 자연수. 그 다음에 Z. 의열 남바. 이래가지고 이게 정수야. 정수. 그 다음 유리수는 Q야. Q. 스펠 요 뒤쪽은 모른다 나도. 이게 유리수다. 유리수. 유리수가 생겼잖아. 이렇게 유리수. 유리수. 딱 유리수 냄새가 나잖아. 이렇게 킁킁 맡아보면. 그래서 포함관계는 자연수보다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정수고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유리수인데 자연수 역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지? 그래서 요게 유리수에 대한 전부 뜻이다. 나중에 이게 실수라는 강력한 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리수가 제왕이었지. 결국 우리가 중3을 거치면서 얘의 제왕 자리가 뺏기게 되겠지만은 당분간 얘의 체제가 계속될 거라고 본다. 여기까지 하자.